전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언급하며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대해 밝혔다. 26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떡볶이집 그 오빠에서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권일용은 가장 기억에 남는 최악의 범죄자를 묻는 질문에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모든 사건의 피해자가 생각난다면서 1993년, 1994년, 1995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지존파 사건을 언급하며 이전 우리 사회에 없었던 범죄라며 증거도 부족하고 범죄 동기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희생당했다라고 덧붙였다. 지존파 사건은 사회에 불만을 품은 범죄 집단이 1993년 4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저지른 5건의 연쇄살인을 말한다. 그는 앞으로도 지존파 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죄가 계속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는 머지않아 사이코패스 범죄가 나올 거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3년 후에 유영철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여 명의 부유층 노인과 여성들을 연쇄살해한 사건이었다. 권일용은 유영철을 체포하고 나서 증거물을 많이 찾았다. 증거가 없으면 범죄자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집에서 혈흔과 DNA 등이 전부 나왔다. 그러고 나서 궁지에 몰리니까 그제야 자백하는 오만한 행동까지 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권일용은 유영철이 한 방송에 편지를 보낸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편지 첫 줄에 나는 권일용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권일용이 거짓말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혼란을 야기해 상황을 뒤흔들려는 범죄자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나를 통제하려 한다는 거다. 유영철의 말에 내가 설명을 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라며 사이코패스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형사나 프로파일러들이 일반인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이 없다. 공감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머리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며 또 유영철한테 범죄 현장에 가봤냐? 라고 물었더니 기사가 다 올라와서 본인이 댓글도 달았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